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음 아동 심리 연구소에서 그림 읽어주는 미술 심리 상담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빗속의 사람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여자친구의 그림이고요. 이 여자친구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힘겨움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스트레스를 과연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심리 검사를 했었는데요. 자, 이 친구는 간단하게 이 친구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친구는 최근 11살 여자친구인데요. 최근에 아버지와 사별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조금 힘들지만 아버지가 선택에 의해서 사별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간 내가 말릴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나 때문이야라고 하는 그런 힘겨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친구였어요. 예, 그래서 이 친구의 그림을 함께 보면서 그림에 나타나는 스트레스, 그림에 나타나는 힘겨움, 그런데 그 그림 속에서 스트레스와 힘겨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잘 보면 그 스트레스와 힘겨움을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할수 있어를 하면 이길 수 있어를 도와주면 그러면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끌어서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자, 빗속의 사람 그림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와,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그죠?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위에 상단에는 먹구름도 있어요. 아, 먹구름이 꽤나 규칙적으로 먹구름이 있고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데 바람도 느껴져요. 여러분들 비 속에서 바람 느껴지십니까? 여기 이런 거. 이런 게 바람에 의해서 비가 이렇게 옆으로 스치듯이 오는 그런 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빗속의 사람을 좀 그려줘라고 하니까 이렇게 먹구름과 무수한 비와 그런 걸 그렸는데, 그런데 이제 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정자 같은 이런 걸 선택을 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를 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아버지와 함께 먹었던 그 추억의 아이스크림을 그린 거예요. 추억의 아이스크림, 초코바 아이스크림을 여기다 그려 넣어 주었는데요. 그림 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림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림 안에 넣으면서 그리면서 행복해하고 이걸 표현하면서 이 디테일을 하나하나 추억을 더듬으면서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면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그때 아버지하고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이야기를 했었고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했는지를 같이 추억 속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소개해 드리는 거는 한 개인의 어려운 개인 사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림 안에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겨움, 어려움, 그렇지만 그 힘겨움, 어려움의 출발점, 힘겨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한 해답까지도 여기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비를 한번 볼게요. 비의 양을.
거의 소나기 오듯이 아니면 여름에 장마비 오듯이 그렇게 비의 양이 상당해요. 그리고 이 비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올것 같아요. 무엇을 보고? 네. 구름을 보고. 구름을 보니까 앞으로도 비가 한동안 올것 같습니다. 구름이 쫙 안정적으로 쫙 껴있어요. 쉽게 걷힐 구름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어떡하지? 한동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다음에 슬픔 이런 거를 한동안 가지고 살겠구나라고 하는 게 예견이 됐어요.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보였어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자, 우리는 비가 오면 우리 어떻게 하죠? 비가 오면 우선 비가 왔을 때 밖을 나가려고 하면 빗속으로 내가 가려고 하면 무엇을 챙겨요? 우산을 챙기죠. 우산을 챙기고요. 어린아이를 돌보시는 부모님 같으면 장화도 신겨주시고 비옷도 입혀줘요. 그죠? 네. 비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고 밖에 나가고요. 그 모습이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에 투영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투영이 될까요? 우비도 입고 장화도 신고, 모자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우산을 받쳐 들고, 우리가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그런 그림이 그려진 그림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 스트레스를 받지만, 스트레스를 경험을 하지만, 그거를 감당해내고 이겨낼 자원이 그 사람 안에 있구나. 우리는 이걸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 이 그림에는 우산도 쓰고 있지 않았고요. 장화나 우비를 걸치지도 않았어요. 단 커다란 정자 같은데 아버지와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 그래서 비를 지금 현재는 맞고 있지 않는 모습의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렇지만 우산도 없고요. 아무런 장치가 없어서 여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이 비를 다 맞을 수밖에 없고요. 이 비에 대한 대책이나 이 비에 대한 방어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아, 지금 아버지와의 사별의 슬픔 그런 걸로 너무너무 많이 힘들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은 그 어떤 대처 능력도 보여주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상담을 하는 사람이 그것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림 안에서 저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의 에너지를 어떻게든지 찾아봤어요. 어디서 찾았냐면 아버지와의 추억이요. 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비를 피하고 안전하게 있는 이곳은 아버지와 함께 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었어요. 자, 어린 시절의 추억이 앞으로 내가 이 슬픔이나 이 힘겨움을 충분히 극복하고 앞으로도 내가 힘겨움이나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게 추론이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 아버지가 내게 줬던 그 따뜻함, 그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아버지는 곁에 없지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힘이 될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지만, 추억이라고 하는 예쁜, 따뜻한 추억이라고 하는, 나의 기억이 앞으로 내가 힘겨움이 왔을 때 나를 이겨내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짐작하게 하고 추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친구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별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치료적인 방법으로 썼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초등학생이 사별 경험하는 건좀 흔한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사별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여자친구의 그림을 같이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